아,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봤었죠. 얼마 전에 봤는데 되게 오랜간만에 보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제가 원래 사람들이 다 저보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얼마 전에 봤는데 되게 오래 질린다. 아, 질린다. 네, 사람 좀 질린다. 오, 그래요? 2019년도 경남. 네, 경남 미. 미. 아, 미스코리아 시잖아요. 네, 미스코리아니까 약간 이쁜 거야 뭐 그렇다고 치고 스타일링을 한번 해드리려고 섭외를 해서 봤는데 세상에 선생님 이현이 머리 쑥 봐봐.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와, 이 두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빼곡하게 머리카락 있는 사람 진짜 어려워. 수술 진짜 많이 쳤는데 다들 항상 많다고 하시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대충 하자. 오늘은 숱이 많은 분들을 위한 스타일링 방법을 알려 셀프로 하는 방법 알려드려볼게요. 앞머리는 그냥 귀 뒤로 일단 꼽아놓고 지난 못생기게 최대한 보여주고 시작할게요. 지금 걸 보기 좀 힘들어요. 아, 걸 보기 힘들어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 좀 괜찮은데? 아, 네, 제가 또 메이크업 이제 메이크업 지인 추천으로 이제 지인 찬스로 이제 지인 찬스로? 아, 메이크업 바꾼 거예요? 네, 조금. 조금? 제가 한 거에서 조금 수정. 아, 그나마 얼굴 상태가 나쁘지 않네. 그래서 스타일링은 셀프로 이런 숱이 많은 사람들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 컬링 아이롱 쓰는 것보다는 플랫 아이롱을 써서 스타일링을 하는 게 좋아요. 온도는 모발끼를 좀 없애서 한 180도 정도 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딱 잡고 어깨 앞쪽으로 한번 에버드라이에서 쫙 펴주고 자, 여기서 컬을 이쁘게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작업하지 마시고 자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C컬 이렇게 넣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로 일반 분들이 아이롱 하시기 힘든 이유가 뿌리 부분부터 잡으려고 하셔도 힘든데 맞아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웨이브를 잡고 올라가시면은 우와.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하시면은 모발을 잡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작업해서 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파팅 나눠주시면 되고 크기는 사실 그냥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적당량? 너무 많이도 적지도 않은데 일반 분들은 보통은 저는 세 번만에 끝내거나 두 번만에 끝내는데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한 네 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는 에벌로 한번 머리 빗어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대 이렇게 앞에 아, 그 다음에 앞에서 이게 포인트 내가 바깥쪽을 한번 포인트까지는 아니고요. 방송 쪽 하나가 방송 연기과였나? 아니요, 저 모델 연기과요. 모델 연기과는 연기과. 아, 네네. 시 연기과 사람들 여기 오면은 층이 많기 때문에 여기부터 머리가 또 층이 생기잖아. 또 여기는 이제 바깥쪽으로 넣기 보다 안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이제 안에서부터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맨 층이 많은 밑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으로 해놓고 층이 생기는 부분부터는 안으로 넣어주면 스타일링하기 조금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자 빼주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층이 많잖아? 안으로 한번 밖으로 한번 근데 이 웨이브의 크기는 어느 정도 넣어주냐면 그냥 갬성대로. 아, 갬성대로. 원래 필대로가 가장 필대로가 중요해요. 필대로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채워주는 우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채워주고 네. 보통은 여기도 요 머리를 같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같이 그냥 하면 돼요. 양쪽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쪽 한쪽 하면 되고 자 여기서는 그냥 머리 또 이렇게 크게 타주는 거죠. 크게 타주고 어디서 떨어지는지 봐요. 머리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뿌리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끝부분부터 시작하고 끝부분부터 시작했을 때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이렇게 끝을 맞춰놓고 여기서 거꾸로 올라가면 이렇게 웨이브를 잡아주시면 일반적으로 스타일링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하시기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기가 막히죠. 예술이다. 컬이 이렇게 나오지. 카이정. 카이정. 역시 카이정. 역시 카이정. 부산에서 봤잖아. 아, 봤죠, 봤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것까지 물결로 넣으면 좀 촌스럽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파팅을 두 개로 나눠서
여기 앞에는 S컬 넣을 거고 여기까지만 물결을 넣을게요. 여기도 층이 있으니까 앞으로 한번 눌러주고 자 눌러주고 내가 예쁘게 해줬는데 나한테 없는 이름 뭐야? 없는데 나 맨날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지. 자 여기서는 이렇게 S컬 네. 따라서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앞머리 따라서 S컬 떨어지잖아요. 이게 S컬이에요? 응. 이게 S컬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손으로 뿌리부터 끝에까지 한번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봐봐. 끝을 끝까지 이렇게 빼줘야 돼.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머리 이렇게 펴주면 돼. 만약에 컬이 좀 과하잖아? 그리고 이런 부분 좀 피고 싶잖아? 그러면 아이롱을 닿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번 쓱 이렇게 리액션 봐봐.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신기해서. 아 진짜 이건 약간 좀 놀란 거 같아. 닿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닿지 않고 해주면 이렇게 웨이브가 엄청 내추럴 해줘. 저도 되게 머리 이런 거 이제 대회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 해보면서 그치. 이제 하는데 잘 못하니까 저도 팁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여기도 그냥 한 번에 머리 많이 타서 앞으로 이렇게 내려놓고 안으로 넣으려고 그러면 안 돼. 왜냐면 기장이 길잖아. 그럼 여자들 같은 경우는 가슴선에 닿기 때문에 안으로 잘 안 들어가 어차피. 그럼 바깥쪽으로 무조건 빼준다고 생각하고 웨이브를 넣으면 돼. 밑에 끝처리 말하시는 거죠? 반대쪽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필드로 했는데 좀 이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죠? 저는 엄청나게 오염기가 학습된 효과를 위해서 완전 필드 아니지. 저도 제 영상 보고 연습을 좀 해봐야겠어요. 영상 보고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더 앞으로 빼세요. 그래서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방법을 앞으로 다 빼주세요. 네. 여기는 층이 좀 있네. 다시 그러면 층이 있는 부분은 아까 여기 뭐라고 얘기했죠? 안으로 넣어주면 돼. 그냥 앞으로 다 빼서 안으로 넣어줘. 자 여기도 사이드 여기 대보면 길이저잉이니까 잡아보고 평소에 머릿결 관리 어떻게 근데 막 엄청 뭘 많이 한 것 같은데 많이 한 거에 비해서는 머리가 많이 안 상했다? 아 진짜요? 사실 저는 관리하는 게 없어요. 그래 이거 타고나요. 억세. 맞아요. 저 예전에 미용실 갔을 때는 미용사분들이 부모님한테 감사하라고 진짜? 완전 타고났다고 이렇게 두껍고 숱도 많고 이렇게 좋은 머리 없다고 했다가 맞아. 그 다음 갔을 때부터 이제 혼이 났죠.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왜냐면 머릿결이 암만 좋아도 그 시술 한두 번에 이렇게 뿅 가는 사람이 있고 진짜 막 탈색 막 네다섯 번에도 버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유림 씨는 약간 버티겠네. 전 탈색도 많이 했고 염색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안으로 넣어서 자 이렇게 똑같이. 근데 여기가 앞머리가 있잖아 이제. 네. 앞머리 때문에 좀 하기 힘든데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앞머리가 있으니까 앞머리가 있으니까 앞머리 좀 살려주자. 앞머리 좀 살려서 그래. 이거 앞머리가 또 있는데. 네네. 이제 기르려고. 기르려고 네네네. 해서 여기 일단 여기 S컬 넣고 일단 나머지는 감각적으로다가 이제. 칼정이시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뭔가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은데. 어려워서. 미용사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쵸. 메이크업 하는 사람도 가끔 견적 안 나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망하면 물 끓여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안 그래도 머리가 이렇게 되고 나서 많이 혼나요. 그렇죠. 촬영하러 가 머리 왜 앞머리 잘랐냐고 일단 혼나고. 앞머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디자이너들이 머리 할 때 완전 이기적인 앞머리. 일단은 자 앞머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앞머리를 이렇게 라인으로 살릴지 아니면은 아예 내릴지 아니면 올릴지를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앞머리를 일단 볼륨 매직 이용해서 뿌리부터 딱 꺾어서 이렇게 컬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줘. 뿌리부터 딱 꺾어서 딱 꺾어서 네? 혼잣말. 혼잣말.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운데 잡고 뿌리도 잡고 꺾어서 딱 빼. 꺾어서 딱. 꺾어서 딱 이렇게. 여기 뿌리를 많이 잡으면 안 되고 이
조상 뼈 튀어나온 위쪽으로면 살짝 뿌리잖아요. 이것도 보면 뭐 뿌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오. 그래서 자 이렇게 잡고 자 여기를 다이슨 드라이기를 사면 돼 이제. 그리고 다이슨 드라이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잡고 끝. 자 쿨링 원, 투, 쓰리 이렇게. 오. 오. 괜찮아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돌리는데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자 이렇게 내려놓으면 돼. 숱이 좀 많으니까 막 내추럴한 느낌이 오히려 좋을 거라고 생각 많이 하는데 반대야. 이렇게 아, 컬이 좀 위쪽부터 있어야 전체 바디라인을 살리면서 스타일링을 잡을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많이 그 유림 씨가 나는 소 내추럴이 좋다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돼?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닿고 안 닿고 살살살살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게 내추럴이 자연스러워지죠. 오 굿. 여기도 잡고 안 닿고 이렇게 이게 완전 오늘 꿀팁 알아봐. 이렇게 그냥 때려줘. 저는 맨날 이거를 했다가 그냥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다시 풀렸다가 다시 풀렸다. 했다가 하니까 그냥 엉망이 되더라고요. 엉망. 그러면 머리는 한 번 웨이브 넣은 거는 다시 넣으려고 하면 안 돼. 넌 살짝 샥 이쪽에 샥 잡고 샥 하면 샥 빼고 샥 빼고 샥 이렇게. 어? 왜? 아, 비웃는 거? 아니 아니 어, 인성 뭐야? 아니 효과음이 좋아. 효과음 해서 이렇게 잡으면 돼. 그러면 너시아 이렇게 펼쳐서 보면 어 너무 예쁘다. 혼자서 솔직히 이 정도 했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아 근데 이 앞머리가 생각보다 필링이 장난 아니야. 완전 1980년대 미스코리아 느낌 물씬 나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스타일링 포인트 뭐냐면 얼굴이 작긴 작다. 얼굴이 작긴 작은데 얼굴선이 이쪽이 좀 더 예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쁜 쪽은 좀 과감하게 오픈 좀 시켜주자.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좀 예쁜 부분은 머리를 한쪽으로 귀 뒤로 살짝 뽑아주면 정면에서 봤을 때 좀 덜 답답해 보여. 이렇게 예쁜 척? 예쁜 척 뭐? 혼자 할 수 있겠죠? 네. 그럼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직접 하는 셀프 영상으로 하고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